슈맥스라고 하는 이 에어제트형 분사 기구를 이용해서 이 겨드랑이와 손, 발에 다한증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한증 하면 다시 알다시피 그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겨드랑이나 손, 발 같은 데 너무 과한 땀이 나서 제대로 연필을 칠 수도 없고 아니면 옷이 너무 젖어서 생활이 불편한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대개는 다그 보톡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 화학적인 약품은 이제 그 보톡스, 보톤이라는 톡신을 이용해서 신경과 그 땀샘 사이에 전기 전달을 이렇게 전기 신호를 차단해주는 그 약물을 이용해서 투입을 해주면 신호가 전달이 안 되니까 어떤 우리가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긴장을 하거나 그랬을 때 땀이 나야 되는 상황에서 땀이 안 나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손발 같은 데가 아주 보송보송하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대개는 6개월 정도 한 번씩 그렇게 간간히 해주시면 지속적으로 많이 땀이 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만약 이렇게 해도 아주 심하게 땀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시면 결국 수술을 하시긴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아주 그냥 보통적인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는데요. 다한증 치료로서 이제 주사를 보톡 주사를 많이 놓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넣을 때마다 국소 마취를 많이 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손 같은 데는 이제 그 동맥하고 정맥 바로 옆에 신경이 지나는데 그쪽까지 마취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또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좀 예민하기 때문에 주사를 한 방씩 이렇게 한100 포인트 이상을 놓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주사를 맞지 않고 우리가 슈맥스라고 하는 에어제트식 그 분사 기구를 이용해서 보톡스를 손바닥, 발바닥 또 겨드랑이에 마취 없이 직접 쏘아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지장 주지 않고 주사를 맞고 난뭐한 2, 3일 후부터는 바로 땀 나는 것이 훨씬 줄어들면서 보송보송하게 아주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하는 과정을 저희가 기구를 잠깐 시연을 해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비가 지금 그 슈맥스라고 불리는 장비인데요. 에어젠트라고 하는 그런 장비와 유사하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강력한 압력을 이용해서 안에 들어있는 지금 그 십시 주사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보톡스와 다른 약물을 같이 섞어서 이제 희석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되게 그 보톡스 100ml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손이나 발, 그리고 겨드랑이 같은 땀이 많이 나서 불편하시는 분이 직접 쏘아주는데요. 장비 자체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메모리 되어 있는 파워와 주입하는 양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압력을 얼마나 올리니까 하는 걸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대개는 한60 정도로 하면서 필링 양도 조금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스타트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신호가 뜨면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술 때그 환자분의 손이나 발바닥, 손바닥이나 발바닥, 그다음에는 누워 계셨을 때 이제 겨드랑이 부위에 직접 여기가 피부라고 치면 직접 이렇게 쏩니다. 특별히 이렇게 뭐 피가 약간의 이제 그 아주 고압 분사되는 그 액체가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출혈은 살짝 있긴 합니다. 아주 조그만 그런 뭐 볼펜 하나 정도 찍는 정도의 그런 구멍 크기고 그 들어가면서 이제 피부 표면에 이제 약물이 퍼지면서 보톡스가 같이 들어있던 보톡스가 땀샘 부위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소리는 큽니다만은 이렇게 직접 쏘면서 그 부위를 이렇게 치료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지 않고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직접 이제 환자분의 손에 이렇게 조절 프레셔와 이제 그 양을 조절해서 쏘게 됩니다.
약간 바깥으로 물이 좀 흐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그렇게 튼튼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직접 쏘면은 이렇게 피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조금만 얼려보죠. 이 프레셔가 좀 과연 방금 거 어떠셨어요? 오늘 간지러웠습니다. 아프진 않았습니다. 아, 조금 더 약간 프레셔가 압력이 좀 올라가면 조금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서 약물이 들어가는 게 보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보죠. 그렇게 피가 많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여러 군데 골고루 땀이 많은 곳에 한 1.5 내지 2cm 간격으로 이렇게 쭉 다 치료를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